선거 때마다 튀어나온 것이 각종 괴담이지만은 선거를 바로 코앞에 두고 뛰쳐나온 SBS의 해수부와 문재인 후보 간의 관계가 세월호 인양 지연을 가져왔다는 보도는 압권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한 진위는 섣불리 판단할 일이 아니지만 SBS 보도의 진위 이전에 이 보도로 인해서 그동안 세월호 특혜를 누렸던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그 특혜가 부메랑이 되어서 뒤통수를 친 꼴이 된 것입니다. 우선 세월호 사건을 보세요. 단순한 해상사고에 별의별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며 진실을 오도한 쪽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검찰에서 사고의 원인을 발표한 후에도 잠수함 충돌설을 내세우고 이 당 소속의 서울시장은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다며 진실을 부정까지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언론도 잘못된 보도의 해명이 없이 괴담만 확산되면서 세월호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혜택을 안겨준 사건이 된 것입니다. 급기야 세월호는 대통령 탄핵을 유도하고 조기 대선의 기회를 마련했으니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면 대통령이 탄핵되던 날 이 당의 대권주자가 팽목항을 방문해서 혼령들을 향해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느닷없이 SBS가 세월호 인양지연이 문 후보와 관련이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하면서 문 후보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세월호 인양을 눈빠지게 기다리던 희생자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 죄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스란히 짊어질 판이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추모글이 이 SBS 보도와 연관해서 미안한 것은 인양을 늦게 해서 그리고 고맙다는 것은 지금까지 기다려줘서 고맙다는 식의 또 다른 괴담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도 당사자인 SBS가 부랴부랴 사장까지 나서 1분 조금 넘는 보도에 무려 5배나 되는 시간을 할애해서 해명을 했으니 그런 괴담은 나오지 않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SBS의 뒤처리가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보여준 꼴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기사에는 사실이 밝혀져도 아니면 말것이으로 뻔뻔하게 넘어가던 태도를 돌변해서 과분한 해명이 마치 앞으로 올지도 모르는 권력에 아부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이런 행태가 바로 한국 언론들의 이중성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사는 형평성을 잃지 말고 진작에 이런 해명의 태도를 보였으면 한국의 언론들이 공신력을 쌓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했으니 한국 언론의 이중성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